제3회 해양 바이오 포럼, 해양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해양 바이오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은 해양 바이오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이번 세션을 이끌어 주실 좌장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바이오학회 전유진 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텐데요. 저는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전유진 회장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이번 세션 좌장을 맡게 된 제주대학교의 전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보다 한 20분 좀 늦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잊지 마시고 또 발표 준비하시느라고 잘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당초 주어진 시간 을 충분히 사용해서 발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세션 첫 번째 연사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 바이오 자원 탐사 장비 현황과 전망을 발표해 주실 레드원의 이지혜 박사님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나노화학과학부 천연의학연구실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서 현재 레드원 테크놀로지 해양 식량 연구소 책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원 테크놀로지 해양신학연구소의 이지혜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해양바이오 포럼에서 발표 기회를 이제 주신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그리고 한국해양바이오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해양 바이오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온오프라인에서 이 발표를 듣기 위해 참석해주신 청중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운용하고 구축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장비라고 하면 뭔가 소재를 대량 생산하고 또이 소재를 이제 공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분리 정제하는 이런 장비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해양 바이오 소재로서 활용이 될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또이 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이 탐사 장비 쪽은 좀 약간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해양 바이오 자원 탐사 장비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를 해보았고요. 발표를 다 들으시고 나면 이 탐사 장비를 활용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이제 해양생명공학 고도화가 얼마나 맞물려 있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하시고 또 다들 많이들 공감해 주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해양바이오 자원 확보에 이제 관련한 장비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심해 자원 탐사 장비가 또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심해 탐사와 자원 확보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를 소개하고 이 탐사 장비를 이용한 국제 연구 동향 및 전망,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해양 바이오와 해양 바이오 산업에 관련해서는 앞에서 전유진 교수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해양 바이오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해양 바이오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이용해서 소재 개발을 하기 위해 자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이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과 이제 R&D 사업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올 초에 발표된 세계 해양 바이오 시장 선점 전략 발표를 살펴보면
해양 바이오 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마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선도국 대비 기술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이제 해양 바이오 R&D 혁신 또 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전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산업 기반 조성 쪽을 살펴보면 해양 수산 생명 자원 확보 및 관리 체계와 중간 소재 대량 공급 산업화 지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해양 수산 생명 자원 확보 및 관리 체계화 쪽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필두로 해양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14개의 기관이 이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해양생물자원을 이제 보유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관리 및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최근 5년간 약 8천여 종에 달하는 해양생물종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략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앞에 이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도 좀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기존 연안으로 한정이 되어 있던 자원조사 및 확보 범위를 근해, 공해 그리고 심해적까지 확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바이오산업 육선 전략 11대 중점 과제에서는 전략자원 중심 자원 확보 역량 강화를 내세웠고요. 이를 이제 기반으로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근해 공해 심해저 자원 확보를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또 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다면 이제 자원 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구 생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채집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갯벌에서는 이제 표준 망체나 코어러를 통해서 샘플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조화대 생태계에서는 스킨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체닉이라고 불리는 그랩 샘플러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드레지를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세조류 같은 거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플랑크톤 네트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수심에서는 더 많은 고도화된 장비가 필요로 되고 있는데 연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이런 해저 퇴적물 시료 채취기, 이 코아러 역시 이제 여기서도 이용이 되고 있고 방식은 이제 자유낙하식, 다중류상, 피스톤식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수심에 해당하는 샘플을 채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레지 같은 경우는 배의 뒷전에 매달아서 바닥을 끌면서 해당 바닥면에 있는 이제 퇴적물이나 동식물을 채집을 할 수 있고요. 또 CTD로 널리 알려져 있는 수층별 수온 염부 측정기는 이제 장착된 이 바틀에 수심별로 채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깊은 수심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만 해수 외에는 다른 자원을 채집하기는 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저 영상 그랩 관측기를 보시면 이것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채집이 가능하고 운용 수심도 굉장히 깊은데 이제 자원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점을 보완해서 이제 잠수정을 이용을 해서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잠수정은 유인 잠수정과 무인 잠수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탐사와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무인 잠수정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원격 조종 무인 잠수정 ROV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ROV는 배와 케이블이 연결되어서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팔과 같은 매니퓰레이터를 부착해서 생물 자원을 채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UV라고 불리는 자율무인 잠수정은 케이블이 없이 수중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주로 탐사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외 심해 자원을 탐사하는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국내 이제 심해 자원을 탐사하려면 일단 잠수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키가 돼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스로 움직이기 위한 제어 장치와 동력원을 구비한 수중을 이용하는 작업 로봇인 무인 잠수정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 잠수정 중에서도 이제 원격 무인 잠수정인 ROV가 자원 탐사와 자원 확보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ROV는 이제 케이블을 통해 지원 선박에서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고 광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선상에서 로봇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에 이제 무인 탐사 장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연구용 잠수정으로는 이제 다섯 대의 잠수정이 이제 준비가 되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UV에 해당하는 것이 옥포 6000과 이심이고, ROV에 해당하는 것이 해누비, 해밀에 그리고 URIL입니다. 해누비는 약간 수중 건설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자원 채집은 이제 해밀에가 할 것이라고 좀 더 기대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밀에는 수심도 굉장히 뭐 6,000m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발표가 되었고, 또 두 개의 로봇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하면 이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겠다, 많은 기대를 불러 모았는데, 이제 실제로 사용 시에 되게 잔고장이 많아서 한 번도 자원 확보에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관리와 보관이 미흡을 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 확보를 하고 있는 ROV는 URIL 잠수정입니다. 이 ROV 관련해서는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잠수 장비들을 싣고 대양으로 나가려면은 이제 대형 연구 조사선들이 필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일단 6,000톤급의 이사보호가 있고, 또 1,500톤급의 온누리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동해 실해역 탐사를 위해서 3,000톤급의 장형실호가 올 8월에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국외의 탐사 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OV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캐나다에서는 이제 로포스라는 ROV가 있습니다. 이 로포스는 이제 그러니까 로봇팔뿐만 아니라 스윙암, 코어 튜브, 석션 샘플러와 같은 다양한 매니퓰레이터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원을 채집을 하고 있고요. 뭐 심해 산호초 모니터링, 뭐 샘플 채집, 그리고 인도양 탐사 같은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미국 엠바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ROV 벤타나는 이제 폴리헤드럴 샘플러라는 것을 장착을 하고 있어서 해파리와 같이 움직이는 생물 자원도 채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또 이제 ESP라는 이제 모듈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듈은 채집한 시료의 DNA와 단백질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제 리얼타임 PCR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이 딥시 ESP를 이용해서 또 이제 화성의 샘플을 분석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또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미국 우주홀에서는 HROV 네레우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AUV와 ROV 모두 전환이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고, 다양한 해안 환경과 심연 지형에서도 이제 해양 생물 자원 탐사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극지 탐사를 주로 이 이제 목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인데요. 러시아 코만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태평양 중립해영에서 선제적 우위 선점을 위해 딥시 에코시스템스 오브 더 임페리얼 리치라는 프로젝트를 주로 맡아서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양 생물 자원을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ROV는 디스커버리와 시스타 6000이 있는데요. 이 두 대의 ROV는 서태평양 해역에서 생물 자원을 채집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정 쪽에서는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이 있는데요. 이제 일본은 잠스텍이라는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잠수정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카이코 같은 경우는 마리아나 해구까지 내려갔다 온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다양한 생물 표본을 또 채집을 했습니다. 아비스모 같은 경우는 이제 AUV와 ROV 전환이 가능하고, 또 만 미터 이상에서 리모트 컨트롤이 되는 세계 유일한 잠수정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퍼돌핀은 이제 가장 최근까지도 가장 활발히 생물 자원을 채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ROV입니다. 네, 유럽의 경우는 이제 노르웨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엣지르 6000과 레브 오션을 가지고 또 이제 심해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 프랑스 아이프레메르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토르 6000은 이제 인도양이나 대서양에 있는 생물 자원을 채집하는 데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ISIS ROV 역시 이제 매뉴퓰레이터와 이제 다양한 채집 툴을 장착을 하고 이제 심해의 여러 가지 생물들을 탐사하고 확보하는 데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국내 심해 탄사 및 자원 확보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저희가 이 확보 사례를 소개를 하기 전에 일단 심해에 대한 약간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심해라고 하면 다들 생각하는 범위가 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학에서는 이제 심해 하면은 2000m 이상의 수심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태학에서는 이제 광합성이 불가능하다는 200m 이상을 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런 탐사 영역에서는 좀 인간이 들어가기 어려운 수심 50m 혹은 일단 100m 정도 이상의 해역을 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개념이 국제적으로 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m 이상에서 채집된 해면 같은 경우도 딥시 스폰지라고 부르거나 이런 해면에서 분리된 공생미생물 같은 것도 딥시 드라이브드 박테리아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부터 소개하는 이제 심해 탐사에는 이제 인간이 가기 어려운 영역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 심해 탐사를 수행한 무인 잠수정은 URIL이 있습니다. URIL은 이제 4,0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사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일단 2,500m까지 들어가는 것에 성공을 했고 로봇팔 두 개인 매니플레이터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총 4개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고 ROV 카메라를 통해 주시하고 있는 타겟을 지정할 수 있도록 메인 카메라 하단부에 십자형 레이저 포인터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자원을 이제 담을 수 있는 바이오 박스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 바이오 박스는 상단부 커버가 이제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외부 흔들림에 개폐되지 않도록 로봇팔을 이용해서 이 뚜껑을 잠그고 열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바이오 박스가 부착되어 있는데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로봇팔이 잠금을 해제해서 뚜껑을 열고 이제 자원을 채집해서 이 안에 담으면 뚜껑을 다시 닫아서 이 개폐 장치를 닫아서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원을 채집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울릉도 독도 인근 해역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탐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심 1000m에서 1500m 부근의 해양 생태를 모니터링해서 고해상도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하였고요. 두 번째에서는 수심 100m에서 200m 부근의 해저생물 시료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보한 생물의 일부 사진을 이제 여기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서태평양 공해상 해저산 부근의 자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올해 한 달여간의 탐사 기간 동안에 이제 수심 1,400m에서 2,000m 부근 해저 환경 탐사를 통해 영상을 확보를 하였고 또 해저 생물 시료를 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500m 부근에 이제 인공 미생물 서식 박스를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1년 뒤에 이것을 수거하러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제 탐사 지역까지 선박을 이동시켜서 작업을 준비하고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운용실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바닷속으로 넣고 이제 자원 채집이 끝나면 장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한 장비의 바이오 박스에 담겨 있는 생물을 이제 저희가 꺼내서 이것을 수거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 보시는 게 좀 흥미로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이게 바닷속으로 ROV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TMS라고 불리는 이 틀 안에 ROV가 들어갔고 이제 이렇게 상황실에서 직접 로봇팔을 작동을 하면서 채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동해 심해 환경 쪽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샘플을 발견을 하게 되면 로봇팔로 직접 채집을 해서 바이오 박스에 담습니다. 네, 여기는 서태평양이고요. 네, 이런 생물을 채집해서 바이오 박스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독도 1500m 부근에서 저희가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옆에 독도 새우도 보이고 개도 보이고, 이것은 이제 심해어들입니다. 서태평양 공해상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탐사 장비를 이용해서 국제 연구 동향과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심해 생태계 연구 및 유용물질 발굴에 탐사 장비가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쪽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연구 그룹이 바로 하버브렌치 해양학 연구소입니다. 하버브렌치 해양학 연구소는 이제 유인 잠수정과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서 해양 모니터링, 생물 자원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세계 여러 연구 그룹과 이용해서 공동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 기간 내에 잠수정 탐사 모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오션 익스플로레이션 커맨드 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바닷속에서 장비가 탐사를 하고 있으면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연구소 내에서 이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다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탐사에 도움이 될 만한 코멘트 같은 거를 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탐사가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좀 대표적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 이제 하버브렌치 해양학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인 잠수정 존슨 C 링크를 이용해서 수심 400m 부근에서 해면을 채집하였고, 이 채집에서 암세포 항증식 활성을 보이는 물질을 분리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논문으로 보고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열대 서태평양 해양 시스템 물질 에너지 교환 및 영향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 있고, 이는 이제 국가 중대 전략 및 국제 해양 과학 기술의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자는 목표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은 심해 탐사 장비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고, 또 심해 대양 이론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제 과학적 근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시룹소프 해양연구소에서는 이제 해양 심해 유인 잠수정 연구실과 심해 저서 생물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생태계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저 열수 시스템 쪽에서는 선도적인 위치를 러시아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해양 기본 정책 수립을 통해서 심해 해양 생물에 대한 지적 재서권을 주도적으로 계속 일본이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잠수택의 주도로 6,000m에서 10,000m까지 잠수 가능한 AUV와 ROV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생물 자원을 채집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유래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이제 발굴을 하고 또 그 물질의 효능을 스크리닝을 해서 논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아이프레메르에서 심해 생태계 조사 그리고 심해 열수 미생물 분리 유용물질 생산 관련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럽 연구 이사회에서는 심해 탐사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또 ROV, AUV를 이용한 예비 탐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연구 그룹은 이제 EUMR이라는 EU 마린 로봇입니다. 이것은 학계와 산업계 모든 유럽 연구자들에게 국가 및 지역 해양 로봇 연구 인프라를 개방해서 최적의 사용과 공동 개발을 보장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 로봇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목표로 설립이 되었고, 10개국에서 15개의 연구 그룹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사 장비가 이용되는 데 있어서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생물 모니터링에 이제 어떻게 탐사 장비가 이용이 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에 IPCC 4차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 산성화는 대기의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한 것이란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후부터 대기에서 유입되는 이산화탄소가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해양 산성화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기후 변화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그에 따라서 해양 산성화 연구에 필수적인 해양 생물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해 로봇 활용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로봇들이 이런 해양 생물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로봇인데요. 특히 이제 이 라발봇이라는 호주에서 개발한 이 로봇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이제 손상된 암초를 복원할 수 있다고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심해 양식 분야입니다.
이제 어업은 국가 간 해역 관리 및 그 어업 분쟁에서 선제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및 관리가 이제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이 어업 분야는 스마트 양식기 기술을 이용해서 친환경 첨단 사업으로 이제 점점 보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 딥시 아쿠아컬처라고 부르는 심해 양식은 어업과 로봇 기술이 융합된 첨단 해양 과학 분야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냉수대가 감소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한 어종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어종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자라는 목표로 이제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울릉, 제주, 이제 여수에서 심해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규모도 좀 많이 작은 편이고 수심도 이제 30m에서 50m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이버가 들어가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사이즈도 되게 커지고 중국 같이 이제 연어를 생산량 소비가 굉장히 많은 중국은 이제 그 심해 바다에 서해 냉수대에 이렇게 큰 어종을 설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 이제 가장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이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자동화 심해 양식장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사이즈가 축구장 두 개의 규모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수정을 이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여기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로봇이 직접 들어가서 이 보수를 메꾸고 이제 하자를 메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어장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정책 제언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국가 관할권 내 유전 자원에 대한 생물 주권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자국 내 영해와 공해상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인접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은 태평양 중립 해역에서 선제적 위치 선점을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확보를 해야 할 자원 중에서는 또 심해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심해 자원은 육상이나 뭐 연근해에 있는 보다 좀 더 생리적으로 생리 활성을 가진 물질이 발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심해 생태계의 다양한 환경 조건으로 인해서 종 다양성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육상이나 다른 환경보다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새로운 생리 활성 물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연근해 위주로 자원이 채집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공해상의 심해 영역은 또 이쪽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도도 있고 또 이제 R&D 사업도 새로 이제 공해상 영역까지 커버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정작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심해 자원 확보 쪽에서는 좀 연구가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수심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 표시를 해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영해 내에도 수심 뭐 1000m에서 뭐 동해 같은 경우는 수심 1000m 이상인 구간이 대부분이고 원래 수심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 황해에서도 뭐 50m 이상의 구간이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간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제 채집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탐사 장비인 수중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심해 생물 자원 요소를 심해 생물 자원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 요소들을 좀 뽑아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해양 생물 자원 유전체 DB 구축 그리고 이 체계적 관리가 필요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가 이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필두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잘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이제 관련 R&D 사업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족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생물자원과 유전체를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진인데요. 우리나라의 산학연 연구진은 이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보았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는 기술과
이제 그런 연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중 로봇 운용 및 채집 기술, 그리고 채집 툴을 개발할 수 있는 제작 기술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미 심해를 운용할 수 있는 ROV와 AUV를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채집을 할 수 있는 로봇팔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것으로 또 저희가 직접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축적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다만 마지막 하나의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조사선의 이용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조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많은 이제 높은 발생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연구조사선을 이용하기에는 이제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관련 정책이나 R&D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직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중 장비를 이용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약간의 이제 한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나로우가 발사를 하게 됐는데, 나로우가 발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의 기술이었던 이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나로우 발사에 성공을 했고, 또 이것이 우주 산업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 이게 우리 심해 생물 자원 연구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필요한 이 하나의 요소, 이제 좀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고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이제 마련이 된다면 저희도 역시 이제 심해 식물 자원 연구를 효과적으로, 이제 아직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금방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책적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된다면 이제 기대되는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심해 유래 활성 물질 발굴을 해서 산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신규 자원 및 유전체 DB 구축을 통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빠른 대처 및 해결 능력이 이제 고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이제 그 해양 천연물인 폴리티뎁신이 또 코로나 치료제로 지금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해 생물 자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능 물질을 발굴을 한다면, 그리고 이 물질의 효능을 저희가 충분히 잘 스크리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 나간다면 분명히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 해양 천연물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레드원 테크놀로지 이제 발표는 끝났는데요. 레드원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레드원 테크놀로지는 로봇중앙연구소와 해양신약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중앙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2,500m급 ROV와 안전검사 ROV, 그다음에 수율 해양감시 AUV, 그리고 해양관측 드론 이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유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플랫폼은 이제 이미 설계가 다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해양 탐사용 AUV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UV를 통해서 해양 뭐 지질이나 이런 쪽을 탐사하고, 또 해양 방사능 같은 것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이제 AUV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저희가 이런 소프트 그리퍼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제 설계를 마친 상태인데, 이제 좀 움직이는 해양 생물 자원 같은 것도 효과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리퍼를 이미 구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해양신약연구소인데요. 해양신약연구소는 이제 산학연 콜라보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와 함께 이제 해수 미소면층이라고 하는 C 서피스 마이크로 레이어를 이제 채집할 수 있는 채집기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것을 통해 채집한 이제 마이크로 서피스 레이어에 이제 존재하는 미생물의 이제 대사체를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와는 수중 잠수 로봇을 이용한 해양 시료 채집 및 이를 통한 미생물 유래 의약 소재 개발이나 연구 협약을 맺었고요. 현재까지 미생물 300여 종을 분리를 하였고, 향균 효능 물질 10여 종을 분리 정제 및 구조를 분석을 했습니다. 순천대학교와는 박테리아 셀룰로즈를 생산하는 균주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찾았고,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조건까지 이제 저희가 찾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에서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 잉크로 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 뭐 메틸레이션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바이오와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저희가 가천대 빌 병원과도 대사체 분석 관련해서 연구를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알코올성 지방과 환자 분변의 NMR을 분석하고 그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 마커 물질을 또 찾고 치료제의 물질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찾는 일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가천대 길병원 연구 협력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그 레드원 테크놀로지는 그 국내 해양 생명공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데에 저희가 이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현재까지 이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연구의 위주의 그 자원 확보에서 이제는 좀 심의 자원을 통해서 좀 새로운 생물종 또 그렇게 새로운 또 어떤 효능 물질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간 좀 오버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모아서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연사는 바이오 FDNC의 모상현 대표님입니다. 모상현 대표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면요. 한국산업기술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바이오 FDNC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포피러 3.4의 대량생산 고도화 공정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분야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해양 바이오 기업 산업화 지원 및 육성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제 시간을 아주 잘 세이브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10분 안으로 핵심 내용 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 해양 바이오 기업이 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챌린지해서 좀 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양 바이오 기업들 중에 정말로 스몰 자이언트 기업들이 이제 나와야 되고 정말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1빌리언 달러의 이제 가치가 생기는 그런 기업이 나왔으면 바랍니다. 일단 세계 해양 바이오 시장 자체가 현재 대략 한 연간 7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이 7조 규모는 엄청 미비한 겁니다. 뭐 화장품만 따져도 1년에 400조가 되고요. 뭐 의료기기만 하더라도 그 화장품보다 조금 더 많고요. 의약품은 거기 한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전 세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GDP가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요.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 독일 쭉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GDP 9위인데 토탈 277개국의 GDP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경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10경에서 코로나가 겹쳐서 한 15%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조금 더 넘는 숫자로 대략 2천조 정도의 규모의 GDP를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6천만 명인데 우리나라 규모가 비슷해요. 그래서 1인당 국민 수도는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해양 바이오 분야의 이제 매출 규모가 대략 7조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성장을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바다에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바다의 생물 자원들이 점점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물 농축이라는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결국 우리나라 해양의 수산 자원들도 지금 중금속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먹이 사슬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제가 보기에 한국 해양 바이오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본은 그 여러 가지 그 트리티움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다에 다 오염이 되었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돌연 변이를 미세하게 일으키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메가 뮤테이션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국가에서 해양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산업 분야가 있고 그리고 과학 분야가 있고
일반 대중과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 이제 정책 간 연계를 되게 긴밀하게 하고 있고 네트워킹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이런 계기로 점점 네트워킹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해양 바이오 규모 시장이 우리나라는 거의 한 5천억에서 6천억 사이로 추산하고 있고 5천억에서 6천억 사이가 대부분 다 수산 쪽에 되게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실제 해양유래 바이오 소재들은 1차 가공되는 그 시장은 정말 정말 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쇼킹한 이제 뉴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하고 있는 김을 양식하는 시장만 6천억이 넘고 이게 판매되는 최초 판매가로 따지면 2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건 많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조류뿐만 아니라 매크로 알지 수많은 해양 자원에서 소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이 있고 조금 전에 발표하신 동해의 수심이 1000m가 넘는데 수많은 자원들이 동해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탄소를 저감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해양 생태계를 지지하고 있는 동해안에 있는 그 전복의 먹이가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해조류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북한에도 그런 해조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북한 연안에 이제 그런 소재들을 끄집어내고 발굴해서 가치 있는 걸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의 이 마린 바이오텍이나 아시아 마린 바이오텍이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냐?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유럽의 선진 여러 가지 마린 바이오텍들을 보고 배울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해양 바이오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화장품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써요. 2차 산업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이제 헬스케어나 금기식 소재나 더 나아가서 의약품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가장 밸류가 높은 것은 의약품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해양 유래 소재로 의약품이 개발된 사례도 없습니다. 물론 유상식물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근데 이제 탑 컴퍼니들을 보시면 여긴 A급 바이오 마린이랑 바스프라든지 에보시라든지 론자 같은 기업들은 끊임없이 해양 바이오 소재로부터 의약품 후보 물질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이제 밸류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양식을 하거나 1차 산업에서는 바이오매스는 되게 많고 볼륨도 많지만 가치가 낮은데 그런 바이오매스량을 이용해서 특정한 소재를 연구 개발해서 계속 가치 밸류 제너레이션 할 필요가 있고요. 기업들도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보다는 단기 순이익보다는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밸류 프로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고 특히 울릉도 주변 지형은 제주도와 또 달라서 되게 특이한 여러 가지 해양 해저의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연구할 가치가 있고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대상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대상이나 CJ가 식품 산업에 커다란 기업인데요. 대상에서는 크로렐라를 담수 크로렐라를 이용해서 3일 만에 대량 배양하는 240톤 규모로 배양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쿠아컬처나 이제 바다에서 여러 가지 양식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해조류가 되게 많습니다. 미세조류도 있고 프랑스에 가보면 실제 그런 가치 있는 미세조류들을 배양을 해서 화장품 소재나 다른 향수 소재나 다양한 의약품 소재로 개발하고 있는 사례를 되게 많이 봤고 정부에서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면은 김 자체는 뭐 이제 원물 김 원물은 되게 싸지만 김 속에 있는 피코 LE3라든지 미코스프린 라이크 아미네시딘 포피라 334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람당 단가가 거의 몇 천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피코 LE3 같은 경우는 이제 몇십만 원 수준이지만 그 포피라 334 같은 경우는 분리 정지에서 팔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양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 다양한 소재를 학교에서는 연구 개발해서 좋은 논문을 쓰시고 특허를 확보한 다음에 관련 기업들에게 계속 기술 이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영세한 기업들에서 학교에 대한 좋은 특허나 해양 관련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되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해양수산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주거나 해양생물자원관이나 한국해양연구원
그리고 해양 바이오뱅크 소재들을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 바이오 산업의 현황의 문제점을 굳이 언급하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양 바이오 기업 수가 이제 390여 개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390여 개 중에 10억 이상 매출하는 기업이 5%도 되지 않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을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하는데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업들을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데이터베이스량을 계속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실제 그분들에서 그 기업이나 이런 게 이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견인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같은 이야기가 이제 많은 이제 지금 보시는 표처럼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계속 이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미 이제 몇몇 성공 사례도 있는 기업들도 존재하는데 뭔가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라든지 정보 제공 그리고 이제 IPS부터 대량 생산이나 사업화가 되는 각각 인허가 허들들을 계속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해양 바이오 기업을 들여다보면 390개 우리나라 해양 기업들 중에서 실제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은 단 20개 미만입니다.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도 이제 교수님들도 창업하셔서 하시는 분들은 투자도 많이 받고 정부 과제도 많이 받고 체계적으로 잘 성장하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해양 바이오를 조금 돌려서 일반 바이오 기업은 조금 더 투자 받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그래서 해양 바이오 기업도 일반 바이오 기업처럼 좀 더 이제 투자 유치를 좀 잘할 수 있고 가치를 높이려면 그 연구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 소재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고부가가치 소재, 의약품 개발 소재라든지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에 다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수가 3천 개 전후인데요. 전체 이제 기업 가치를 토탈 합치면은 현재 우리나라 GDP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2천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스탁 마켓 전체 비율이 그 나라의 GDP보다 두세 배가 높아요. 일본이나 미국은 뭐 세네 배 이상 더 높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스탁 마켓 주식 시장이 좀 더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넥스라든지 코스닥 코스피들이 있는데 그 한국 해양 바이오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하려면 그 이제 그 빨리 스탁 마켓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그 스탁 마켓 가는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 이제 관련 기관들이 좀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투자도 잘 되어야 되고 투자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탁 마켓에 잘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을 창업하고 나서 대부분 다 그 창업주나 대표이사들이 이 IPO 모델을 통해서 코스닥에 가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코스닥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술 상장 특례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트랙을 이제 많이 타고 있는데 실제 해양 바이오 기업 중에서 기술 상장 특례를 타고 간 기업은 현재까지 몇 개 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이노테라피라는 기업인데 그 홍합 접착체 기술 카이스트의 이해신 교수님 그 기술을 동기분이 창업한 회사로 기술 이전해서 한 5, 6년 만에 상장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여기 있는 해양 바이오 기업 중에 뭐 네이처글루텍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또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해양 바이오 관련 업체의 성장성 여름이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을 창업해서 그 처음에 투자 받기가 되게 용이하지 않고 시간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그럴 때 좀 더 이제 그 빈 허점들을 좀 더 공략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해 지금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 내년에 상장 폐지될 회사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나 해양 바이오라는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데 스탁 마켓에 오고 나서 한 5년 동안 매출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면 강제 퇴출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쪽에 잘 갈 수 있는 해양 바이오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본 시장의 스탁 마켓 시스템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해양 바이오 기업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양 바이오 투자 및 지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해양생물자원관이 이제 그 역할을 새롭게 더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 히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스타 기업을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성공 스토리를 쓴 기업이 탄생할 경우에 다시 이제 해양수산부나 다른 바이오 해양 바이오 기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 네트워킹이나 이런 게 잘 되어야 되고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해양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식품 분야나 화장품 소재 분야에 너무 이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어렵지만 챌린지한 의약품 소재 개발하는 그런 쪽에 좀 더 해양 바이오 기업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지금 해양수산부 하고 있는 데서 잘 하고 계신데, 그 한국해양연구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 네트워킹 되는 것 속에서 많은 정보들을 일반 해양 바이오 기업들이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명 미만의 해양 바이오 기업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해양 바이오 기업이라도 가보면 실제 이제 바이오 쪽에 선회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회사는 이제 제가 우연찮게 해양수산부 과제를 하면서 김에 대해서 되게 주목하게 됐고, 김에서 줄기세포, 유도 맞는 줄기세포 만드는 물질, 포피라 334 같은 물질을 만들어서 계속 사업화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올해 이제 그래서 지금 예비 심사 청구 중인데 곧 한 달 내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아무튼 해양 수산부의 좋은 어떤 모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해양 바이오 기업 산업화 지원 및 육성 과제를 발표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해양 바이오 산업이나 기업 이런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또 중소기업 위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러한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면서 우리나라의 해양바이오 산업의 현 주소를 좀 더 정렬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토론회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션의 마지막 발표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석에서 과기전략연구소 유경반 소장님이 되겠습니다. 유경반 소장님은 전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을 맡으셨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신다부처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식회사 과학기술전략연구소의 대표이시면서 소장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유경만 소장님은 제가 해양바이오 분야 소재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분이 사실은 국내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해주십사 하고 모시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오늘 유경만 소장님 발표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전략연구소의 유경만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신 해수부, 또 자원관, 또 해양바이오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최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짧아서 아마 최대한 짧게 얘기하게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 또 제가 마지막에는 이메일을 남겨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주제로 주신 해양 바이오 분야 소재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서론에 대해서 먼저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양 바이오 분야 소재에 대한 현황, 그리고 이런 해양 바이오 분야의 소재가 앞으로 나아갈 전망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의 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론 되겠습니다. 올해 7월에 유엔 무역 개발기구에서 공식 인정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0년 전에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같이 국제 공동 연구를 참여하게 되면 매칭을 상당히 많이 요구할 정도로 그 이미 선진국이었지만 그 공식 인정은 올해 처음으로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된 것이 약 50년 정도 걸렸습니다. 100불에서 2만 불을 넘어서고 지금 4만 불이 넘어가는 이런 기간이 50년이 걸렸는데요. 평균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시간은 125년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크게 위상을 이제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빠르게 선진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미 한국전쟁이 있고 다 허물어졌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그때 처음으로 59년까지 복구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1년 처음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고 또 과학기술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논의해서 예, 지금까지 그 해왔는데 이러한 지금 200여 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 20위 이내에 들어가는 상위 10%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됐고 이 핵심의 국가 경쟁력은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것도 없었고 인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많은 열정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갔는데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주 핵심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경쟁력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핵심 엔진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 핵심 엔진을 두 개로 구분합니다. 과학기술 상부구조 그리고 과학기술 하부구조로 크게 구분을 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이고 그래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 과학기술이라는 대상으로 가지고 연구개발이라는 액티비티를 해서 이제 많은 사업화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집어넣었던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부구조, 특히 R&D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연구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시설 장비가 있어야만이 이 R&D의 수행이 3요소거든요. 수행을 하시고 성과를 내고 실용화 사업화를 통해서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서 국가 경제 발전이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청색으로 표시해드린 시설 장비, 자원, 정보가 유형의 실질적인 이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운데에 있는 연구 자원이 그 이 연구 자원의 대부분은 광물 자원도 있지만 이 연구 자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생물 자원입니다. 그 이유는 광물 자원은 소비만 되지만 이 생물 자원은 계속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구 자원의 핵심은 생물 자원이었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해양 생물 자원 그리고 최근 들어 법이 바뀌어서 해양수산 생물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자원이 전체로 쓰여질 수도 있고요. 바로 다른 세션 2에서 미세조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쓰입니다. 미생물이나 미세조류. 그렇지 않고 해양식물이나 해양동물은 이것을 부셔서 이제 가공해서 쓰기 때문에 그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이제 소재라고도 표현을 해서 자원이나 소재는 서로 이제 포함 관계가 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R&D는 보시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국가는 10개로 나누거든요. 연구개발 사업도 기초연구, 뭐 중장기 연구, 뭐 단기 뭐 산업기술 연구, 또 성과 확산 연구, 시설 장비 구축 사업, 또 그 외에 많은 정보화 사업, 또 연구 자원에는 기탁등록 보정기관 사업도 여기 포함이 되죠. 10개로 나눠서 활발하게 움직여지는데 이 연구 자원이 소재로 쓰여지게 돼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자원은 국가는 기초연구, 기반연구에 넣습니다. 기반연구, 자원연구들은 다 기초연구의 카테고리에 현재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수산 생물자원이 수집이 되면 수집만 돼서 분류만 해갖고는 사업화가 바이오, 해양바이오 산업이 발전이 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다 쓰는 물질인가, 어디다가 유용한지를 소재 연구를 해야만이 그 바로 강을 건너가서 원천 기술이라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해양 생물 자원이 있게 되면
이것이 어떤 곳에 유용한지, 효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만이 되고, 정보는 원천 기술 속에는 원천 물질, 물질 특허도 원천 기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에는 우리가 해양 바이오 자원 중에 특정한 물질이, 특정한 자원이 어떤 곳에 어떤 곳을 유용하면, 예를 들면 질병에 이렇게 개선을 하면 건강 기능식품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을 치료하면 의약품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유용한 것을 찾게 되면 원천 특허가 되고, 이것이 원천 기술이 돼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런 모직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정의를 좀 잠깐, 앞에 공통 세션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중요하게 이것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그린 바이오 많은 말씀을 들으셨고, 그렇지만 블루 바이오도 옆에 정확하게 이렇게 4대 바이오 기술을 특히 해양 강국이었던 유럽에서 이렇게 색깔을 입혀가지고 4개를 확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꽤 오래전에 이렇게 확정을 했었습니다. 거의 30년이 다 됐네요. 이렇게 한 이유는 유럽에 있는 모든 그 국민들이, 그 유럽인들이 바이오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대 색깔을 입혀서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우측 하단에 있는 바로 블루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명확히 있다는 것입니다. 레드바이오와 화이트바이오,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의약품 같은 이런 쪽이 크고, 그린바이오는 우리가 관심사로 두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이제 두게 되겠죠. 화이트바이오는 계속 끊임없이 영역을 최근까지도 공방을 하다가, 우리나라는 환경, 에너지, 또 바이오 공정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정리하자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2차 과학기술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부터 레드, 화이트, 그린을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블루바이오는 없고, 블루바이오가 없는 대신에 그린바이오의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속에 그 어업이 바로 그 해양 바이오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생명공학 육성계획이 3차 때도 이렇게 돼 있고, 4차를 만들어질 때도 지금 이런 식으로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블루바이오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R&D 투자도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은 해양 바이오 쪽의 잠재성을 많이 인지해서 많은, 좀 소위 말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중요성을 많이 알렸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4대 분류로 움직여질 텐데, 지금은 우리는 그린바이오 속에 하나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드, 화이트, 그린은 그 적용 분야를 위한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적용 분야를 레드로 하느냐, 화이트로 하느냐, 그린으로 하느냐의 개념이죠. 그렇지만 영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루바이오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해양에 응용해보겠다 하는 적용 분야가 아니라 대상을 가지고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하겠다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바이오는 해양 생물 소재를 대상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써서 유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의미고, 나머지는 다 적용 대상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해양 바이오는 우리가 블루바이오라고 정확히 부를 수가 있는데, 아직 이 영역을 정부가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R&D가 적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는 각 뭐 복지부 중심으로 레드바이오, 또 그린바이오는 농식품부나 농진청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화이트바이오는 산업부 중심과 뭐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해양바이오도 산업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블루 골드바이오라고 그 가칭을 한번 써봤는데요. 골드바이오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원의 골든시드 프로젝트에서 좀 따온 색깔을 잠깐 익혀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해양 바이오 자체에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생선이나 또 육상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비만쥐라든가 당뇨쥐, 이것이 한 마리에 몇백만 원 이렇게 호가하거든요. 이러한 자원 자체도 돈이 된다. 그래서 정부는 한 20년 전에 생명자원 부국화 전략을 만들어서 자원 자체로도 시장이 있고 돈이 되기 때문에 골드바이오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스스로 어떤 자원도 팔 수 있지만 이 자원을 써서 상당히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만들면 블루 레드바이오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용어를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만들게 되면 블루 그린바이오라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아까처럼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가 또 어떤 뭐 환경 제품, 에너지 제품 만들면 블루 화이트 바이오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깔이 두 개 있는 게 생소하지만 지금 오늘 가칭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 블루는 해양수산 생물 소재를 말씀드리는 거고 뒤에 있는 레드와 그린, 화이트는 적용 분야를 그쪽 분야의 제품을 이 소재를 갖고 만들겠다라는 두 개의 지금 색깔이 있다고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루 골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자체도 그 큰 산업에 응용이 된 것처럼 투구계가 처음에는 상당히 골칫덩어리였었는데요. 어느 순간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서 투구계 혈액이 상당히 그 세균이 만나면 이게 응고되는 이런 능력을 갖게 돼서 이렇게 그러면 세균을 찾아내는 식별하는 곳에 쓰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 세균을 찾아내는 이런 의약품이나 그런 진단제로 쓰이게 되는데 이것은 1.5리터당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상당히 큰 그 자원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다루고 해양 미세조류를 다루지만 해양 동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거나 잡기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뭐 윤리 문제도 고등동물일수록 윤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해양 동물 쪽도 자원화가 돼서 큰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다 아시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식품 쪽이 되겠습니다. 일명 블루 그린 바이오 산업이라고 제품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일반 식품이 있고 건강 기능 식품이 있고 그중에서 특정한 물질을 가지고 더 깊이 연구해서 식약처 승인을 받으면 의약품이 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하면 일반 식품이 아니라 건강 기능 식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해양과 수산이 서로 헤어졌다 만나는 이런 상황이었고 정부는 헷갈려서 수산 바이오는 뭐고 해양 바이오는 뭔가에 대해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수산 바이오는 1차 산업을 위한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다. 어업이라든가 어병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수산 바이오 쪽은 가고 해양 바이오는 2차 산업 제품, 제조 산업이죠. 이렇게 식품이라든가 어떤 화장품, 또 의약품 쪽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일단은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식량 쪽보다는 식품 쪽에 가깝고 일반 식품보다는 가공하고 연구를 해서 나오는 건강기능식품 쪽이 블루 그린 바이오 산업에 여기에 핵심은 대부분은 다 해양바이오 소재가 그 재료로 쓰이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이 산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화학제품은 석유제품이 상당히 많은 제조업에 쓰이게 되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은 식물이 화석화가 돼가지고 쓰여진 거고 이 식물은 역시 바이오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너무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이제는 그냥 바이오를 갖다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쓰겠다의 관점이 좀 접근돼서 사실은 유엔에서는 반대합니다. 바이오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대하지만 그 어떤 식량난을 문제를 줄 수도 있고 또 생태계 파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석유화학 제품이 그 지금 현재 있는 해양 바이오로 바뀌는 부분이 블루화이트 바이오 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에 나온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또 석유 대신 바이오 뭐 연료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이 산업도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화장품을 제외하고 화장품은 생각보다 적은 양이 들어갑니다. 해양 바이오 소재가 적은 양이 들어간다고 식약처가 허가를 내주는 이런 상황인데요. 나머지 에너지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이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산업은 블루 레드 바이오 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뭐 협착층 치료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많은 해양 식물, 해양 미세조류 미생물, 그다음에 해양 동물에서 어느 소재가 나오게 되면 그 소재가 의약품이라든가 어떤 치료나 개선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고부가치 주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꽤 많지만 아직까지 그쪽 세계의 그런 산업을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태동기 수준이기 때문에 이 4대 산업을 크게 주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재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외 바이오 시장의 규모를 갖고 오지 않은 이유는 우리랑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오해가 좀 될 것 같아서 갖고 오진 않았고요. 국내 해양 바이오 시장 규모는 전수조사를 했더니 390개를 해양 바이오 기업으로 규정하고 18년까지 조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때 매출액이 5,437억 원이었고 그때 바이오 시장 전체가 매출액이 10.5조 원이었는데 국내의 바이오 시장의 쉐어가 해양 바이오는 5%다라고 보시면 그나마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시장에서 해양 바이오 시장에 즉 다시 얘기하면 평가르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육상 바이오하고 해양 바이오로 구분한다고 하면 육상 바이오가 95%를 차지하고 해양 바이오가 5%를 차지하게 되는데 육상 바이오의 포트폴리오가 다릅니다. 산업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약 쪽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있는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식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해양 바이오 이 산업의 이런 시장은 반대입니다. 식품부터 그 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에 의학.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은 고부가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크게는 해양 바이오만 얘기할 때는 저부가가치 중심으로만 아직까지 하고 있어서 정책 재원을 나중에 계속 녹아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좀 의약품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이 조금 더 짧은 기간에 결과도 내고 조금 더 좀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이걸 치중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 전체가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고부가가치부터 고부가치 치중을 많이 해놓은 것도 좀 중요한 상황인데 현재는 식품 중심으로 그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R&D 투자는 해수부가 역시 거의 90%를 해수부가 하고 있고요. 그 일부 과기부가 아주 조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부처는 하다가 걸린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수부가 그런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소재의 중요성도 좀 얘기하라고도 말씀을 또 학 회장님과 동시에 해주신 부분은 해수부가 R&D를 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경재 실장님이 킴스트에서 볼 때는 이거보다 더 적은 금액인데 제가 NTS를 통해서 전체 통계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500억 수준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해수부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지만 많은 R&D비는 아니다. 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산업부 같은 경우는 4조 원이거든요. 4조 원. 물론 여러 분야가 있지만 상당히 좀 많은 돈이 아니고 또 이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이 해양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육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R&D를 달려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없는 부분에 하나의 큰 축도 투자가 해양 바이오가 특별하게 더 보여지고 더 R&D 투자가 많아지면 많은 기업들이 재료를 해양으로 바꾸면 다 해양 바이오 기업이 되고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R&D를 영국에 의뢰를 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산업이 활성화되는
이런 개념인데 아직까지는 투자가 저조한 것이 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바이오 대비 2%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육상은 95%에서 5% 정도까지 수익을 내는데 R&D로 볼 때는 2%니까 최소한 5% 이상은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이제 감히 드려봅니다. 마음 같아서는 10%는 좀 유지해라 해서 좀 하고 싶은데 제가 현재 인프라 지금 위원장인데 중기 투자에 앞으로 시설 장비는 몇 퍼센트 이상을 써라 해가지고 지금 적고 있거든요. 근데 해양 바이오 분야는 많은 전문가들이 큰 목소리를 많이 못 내시기 때문에 어딘가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해양 바이오 분야는 몇 퍼센트는 해라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없고 이것은 막바로 법에 의한 중기 투자 전략의 위원이 돼서 좀 과감하게 적으면 다 이렇게 새로운 정부에서도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끌고 가서 해양바이오의 이런 산업이 생태계 조성하는데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다는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5%에서 10%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일했던 과기처에서는 63년부터 R&D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경재 실장님이 전에 발표한 35쪽에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2004년에 마린바이오 21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다 어업과 수산업을 하다가 여기 있는 물질이 외국이 보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육상에서는 많이 연구가 됐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바이오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의 후발주자인데 일본조차도 근데 해양바이오는 후발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동등하게 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제안이 돼서 2003년에 시작을 했고 이때 절대 늦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해수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제가 그 당시에는 바이오 프론티어 사업 8개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바이오 프론티어 사업처럼 한 50억짜리 이제는 큰 대형 사업을 좀 3개 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의 관점을 서로 논의를 하면서 그래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에 VIP 보고할 게가 있어서 이제 육상보다는 해양 바이오에서 눈을 돌려서 R&D를 투자를 많이 하면 또 기업을 많이 육성시키면 크게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와 사미질이 높아질 거라고 제안이 들어갔습니다. 2007년에 예산을 실토로 지시를 했고 그 2008년에 이제 해수부에서 저한테 예산을 주셔서 블루바이오 2016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정책적인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경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은 이행력을 모니터링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되거든요. 잘못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획을 제대로 이행을 매년 시행계획을 하면서 했었으면 벌써 상당히 활성화가 됐을 텐데 법적 근거가 없이 움직였었고 그전에는 그 생태과가 담당했었습니다. 해양 생태과. 생태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보존 쪽에 더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갖다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가 12년에 자원법이 만들어지고 다시 국토부에서 해수부가 나오면서 해양수산부가 출범하고 네, 드디어 이제 수산부에서 해양수산 생명자원과가 신설되고 또 그거에 기반 거점기관인 자원관도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움직여지고 있고요. 특히 수산 쪽의 수산바이오보다는 해양바이오의 육성을 시키고 산업화를 촉진하려고 16년에 한 번 시도했고 또 바이오 산업의 육성 전략도 마련해보는 것도 했지만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계속 실행력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이 인지돼서 아까 이거 35쪽에 나온 것처럼 21년에 다시 예산을 주셔서 이제 글로벌 해양 바이오 이제 시장 선점 전략을 만들어서 앞으로 21년부터 30년까지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전략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정책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 유경원 소장님, 네. 아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네. 5시 반부터 종합 토론회를 시작을 네. 해야 되거든요.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네.
뭐 25분 정도까지 하시면은 지금 네. 한 7분 정도 이렇게 남았으니까 하고 네네. 5분 정도 이게 자리 정돈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인프라는 산업지원센터가 있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해소부도는 이렇게 생물연구교육센터도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산업을 좀 하려는 인프라 현황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양바이오 산업은 항상 4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안정적 소재 수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많은 기업 활성화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문제가 됐던 코로나19로 백신을 제조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를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거에 들어가는 다 들어가는 배지 첨가물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소재들이 상당히 수급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해양 바이오 제품이 제품도 있지만 이런 소재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진단제 또 정제 전처리 소재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 문제가 있어서 소재 수급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재 전망은 다 아시는 것처럼 2030년에 그 거의 5천조 원을 넘을 거라는 것이 예상이고 코로나 이후로는 1경을 넘을 거라는 이런 예측까지도 지금 활발하게 시장 분석기관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생명자원은 육상보다 상당히 더 다양성이 있다고 하고 현재 한반도에 예측되는 것만 4만 종인데 이제 1만 3천 종 정도가 현재 규명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 든 부분에 33만 종이나 한 50만 종까지 있을 거다. 전 세계적으로 이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중에 사업화에 대한 성공률이 육상은 공기 상황에서 있지만 이 해양은 이 극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훨씬 유용물질이 많을 거라는 것이 이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바이오 분야는 아직도 그 많은 그 미개척 분야와 그런 그 소재가 미발굴이나 다시 유용성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선점하는 것이 이제 유용하다. 일본은 그것 미국이나 유럽은 압도적으로 활발하게 가고 있고 일본도 거의 섬나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양 생물 자원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이러한 그런 결과들이 내고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나중에 시작했지만 산둥 지역을 통해서 이 반도 지역을 통해서 활발하게 본인들의 그 어떤 제조 기반 또 해양 생물 자원을 가지고 수장고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를 만들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소재 연구를 해서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철저히 하는 활발하게 해양 바이오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도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둥 지역은 중국에서 지금 GDP가 2위인 관동 다음에 2위로 상당히 우뚝 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그랬던 부분인데 그렇게 R&D 집약도가 높을수록 또 고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타겟을 계속 위쪽으로 좀 올려서 의약품까지 가야 된다는 것. 의약품에 대한 타겟은 일반 자동차나 스마트폰하고 다릅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원칭 기술 중에 한두 개만 있어도 비즈니스가 가능하지만 바이오는 다릅니다. 거의 원천 특허, 원천 기술, 물질 특허가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질 특허를 잡지 못하면 비즈니스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양 바이오는 중요하고 특히 의약품의 고부가치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정책 제안 다섯 가지입니다. 제가 그렸던, 그래서 해소부에도 제공했던 그림인데요. 수집부터 다 나중에 신약까지 나오는 이 전체의 그림의 큰 관점에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호성보다는 정확하게 그려서 뭐가 부족한지를 표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종합하고 이 정보를 많은 산학연 특히 기업들한테도 전파가 돼서 원하는 물질이 또 원하는 것이 제대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육상바이오에서는 농업에 있는 어떠한 소재가 몇 퍼센트가 사업화가 됐는지 다 통계를 냅니다. 중요한 지표로.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가 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정보를 통해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
그리고 소재가 원활한 그 공급책이 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 기초 연구만 했기 때문에 유용한 것 같다 그러고 기업한테 알려만 주지 육상바이오처럼 농가부터 예를 들면 중간 수집상 체계를 만들고 관리 검사를 통해서 생산공장, GMP 같은 걸 만들고 소재기업이 있고 기업 다 이 공급체계 사슬망을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아직 이쪽에는 이런 것들이 갭이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 바이오이기 때문에 해양바이오 재료로 쓰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과 많은 산학연 주체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만이 하기 때문에 연결성 강화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바이오가 중요하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끼리만의 얘기들을 하지 정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홍보와 이런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해양바이오가 상당히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창출하는 브랜드를 알리는 전략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발표 연재가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조금 제가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그 발표라서 예. 이상으로 우리 세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조금 이따가 자리 정돈을 하고 나서 그 발표해 주신 세 분과 그다음에 그 김영식 소장님 그 전문 토론으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5시 반부터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브레이크를 갖겠습니다.
자, 토론하시는 분은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바깥에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시간은 30분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6시 정도 되면 마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조금 괜찮을 것 같지만 조금 토론을 하다 보면은 아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딱 시간을 좀 적절하게 조절해서 6시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해양바이오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해서 세 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 주제 발표가 굉장히 우리 해양바이오 산업에서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해양바이오 자원 탐사 장비 현황과 전망으로 통해 가지고 새롭게 연근해 뿐만 아니고 심해 지역의 자원을 탐사해서 새로운 어떤 활성 물질들, 특히 이제 해양 바이오 의약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양 바이오 산업 생태계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기반을 닦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해양 바이오 기업의 산업화 지원 현황 같은 것들을 또 주제를 다루어서 기업 현황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바이오 분야에서 소재 현황과 전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재화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 삼화제약의 기령직 소장님이 저희 그 전문 토론자로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령직 소장님을 모시고 이 오늘 주제 발표했던 세 분의 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코멘트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제약 기령식입니다. 제가 제약산업체 근무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제약산업 전체를 대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은 먼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약 한 30년 이상 지금 제약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케미컬 신약뿐만 아니라 천연물의약품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 해양바이오, 해양유전자원이 의약품으로 좀 많이 사용이 돼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발표해 주신 분들이 정말 우리 이 세션이 가장 중요한 세션이 아니었나 싶어요. 소재의 탐색에서부터 그리고 활용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전망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다루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세션이 됐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해양바이오 산업이 크게 큰 카테고리로 봐서는 어쨌든 천연물이에요. 어쨌든 천연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육상생물자원은 사실 장화 신고 그냥 나탄자로 들고 나가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해양자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해양자원은 뭔가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탐사를 하고 그리고 자료 자원들을 이제 채집하고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재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내용을 발표를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해양 자원을 내가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양 자원을 탐사해서 갈 것인가? 개인이나 기업이 독자적으로 가서 탐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수심 100m, 200m, 심지어 2000m를 넘어가는 그런 수심에 들어가서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탐사기구를 이용해서 잠수정이라든가 뭐 이런 탐사기구를 이용해서 탐사하고 샘플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소중한 그런 장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이 좀 더 첨단화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부 장비들은 현재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이게 좀 더 장비가 견고하면서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활용하다가 정작 필요할 때 못 쓰는 이런 경우들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처럼 어떤 장비에 대한 첨단화 선진화뿐만 아니라 이 장비들을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장비들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해외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도입을 하고 접목을 시켜서 훨씬 더 우수한 장비로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많은 그런 첨단 장비들이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한창 막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BBNJ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까지도 탐사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장비들이 전체적으로 좀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탐사 장비에 아까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보다 보니까 샘플에 따라서 로봇팔이 움직일 때의 어떤 정밀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샘플에 따라서 샘플의 종류에 따라서 시료의 종류에 따라서 채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장비들이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모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이 분야를 많이 이제 그 사업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화장품 분야에 좀 많이 집중돼 있다라는 게 이제 저는 제약 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게 어떤 소재의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탐사 수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활용할 때에 또 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기술들이 더 개발이 돼야 의약품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인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은 양들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의약품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원물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나 원물들을 확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분야,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의약품 분야도 그 후속으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도 고부가치 산업 맞습니다. 고부가치 산업 맞는데 의약품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좀 길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이런 분야 예, 우리 해양 자원이 적용이 된다면 아마도 해양 바이오 산업 발전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학연관의 어떤 그런 협력체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공고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품들을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식약처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기관들과의 어떤 사전에서부터 기획 단계부터 같이 이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천연물 같은 경우에도 천연물 신약 촉진법 뭐 이런 법이 개발이 되면서 천연물 신약을 좀 빨리 허가를 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천연물 신약도 지금은 아마 좀 보도를 보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이 됐지만 실제로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위협을 받고 있어요. 효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은 예를 들자면 뭐 천연물 의약품인 경우 이제 보험에서 삭제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천연물을 하는 제약 산업들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해양 바이오는 이제 지금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단계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효능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제품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이런 전략들을 수립해서 나간다고 하면 아마도 기존의 천연물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전철들 이런 것들을 좀 밟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경면 대표님께서 좋은 내용들 많이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유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사실 초점이 해양 자원의 발굴, 해양 소재의 발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 소재의 발굴과 해양 자원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관련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해양 자원의 유용성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량 확보, 지속 확보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망라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검토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천연물을 이용해서 의약품을 만드는 경우에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케미컬하고 자꾸 비교를 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의약품 중에 한 50에서 70%는 유래가 천연물입니다. 유래가 천연물인데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추출물로 쓰는 게 아니라 퓨어 컴파운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성을 해야 되고 합성해야 되니까 이거 케미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출발은 천연물이다. 우리가 해양바이오를 하게 되면 해양바이오와 관련된 의약품을 개발한다면 그 출발은 해양바이오에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바이오 소재를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해양바이오 소재가 뭐 펩타이드라든가 이제 뭐 백테리아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뽑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펩타이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펩타이드가 많다 보니까 항암제라든가 항바이러스제, 항균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 해양바이오가 좀 더 의약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응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용 분야를 좀 더 다양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케미칼들이 가지는 어떤 그러한 질환 분야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커버하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그에 준할 수 있는 분야 정도는 커버를 해야 해양바이오 산업을 해양바이오에서 나오는 유전자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의약품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제약산업에 있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 소재를 찾아야 되느냐가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해양바이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업의 니즈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분야가 해양바이오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게 이제 소재가 제한돼 있고 그리고 소재를 취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업들이 얼마만큼 어떠한 소재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좀 파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천연물들은 사실 뭐 추출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원물의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아까 이제 열수구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열수구에서 하는 백테리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엑스비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비트로에서 배양을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반적인 케미컬들을 합성하는 수준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대량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능성이 더 있다. 또 이런 장점도 어떻게 보면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은 해양바이오의 자원을 이용해서 제약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해주려고 하면 제약 분야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소재의 발굴부터 정확한 유용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양바이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꼭 굳이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해양바이오 산업도
어쨌든 천연물 산업이고 제약 산업이고 화장품 산업이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특화시키고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해양바이오라고 하는 부분을 넣었을 그런 이제 편의적인 측면에서 넣는 거지, 사실 그렇게 구분을 지으면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산업을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산학연관 협력하에서 제약산업들도 해양바이오 소재를 이용해서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의 발표에 대해서 모두 아주 구체적이고 또 저희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혹시 이제 이 발표 연사분들 답변도 들을 수 있지만 플로어에서 또 관심 있게 질문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플로어로 돌리고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은 지금 손을 들어 주시면은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충남대학교 안현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또 포럼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새로운 신세계를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해양 연구를 하지 않는 좀 사람의 관점에서 해양 바이오를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이제 김영식 전문님께서 뭐 해양하고 육상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지만 저는 가장 큰 근원적인 원인을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해양 바이오에서는 소재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육상에서 이렇게 할 때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 유경만 소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바이오 기술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 다른 블루바이오랑은 다르게 다른 바이오들은 적용 분야를 위한 거지만 이 블루바이오는 어쩌면 만들어진 기술을 해양에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해양 바이오가 조금 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좀 떨어져서 본다면 뭔가 좋긴 좋은데 왜 좋은지를 딱히 말 못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이게 좋으니까 해양에서 추출한 거니까 큰 문제 없어라는 건데 결론 식약처에 가서 또 문제가 되는 것도 결론 구조 베이스의 어떤 펑션, 그러니까 효능과 안정성도 결국 구조 안정성. 그래서 저는 좀 3자 입장에서 보면 소재에 대한 근원적인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양 바이오에서 끌고 나간다면 훨씬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유경원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전략 같은 걸 만드시는 입장에서 해양 바이오 소재가 가장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더 크게 되기 위해서의 가장 큰 바틀넥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뭘 뛰어넘어야지 좀 더 확실하게 해양바이오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거 하나는 좀 명확한 부분, 하나는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 항상 해양 바이오를 할 때 일반적인 바이오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훅 들어오는 내용인데, 그때 해양 바이오는 이래서 다르다라는 얘기, 소재는 이래서 좋다라는 얘기를 손상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해양 바이오 소재가 어떤 거와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뭐가 좋은지를 상대 비교를 해서 구체적으로 한 뭐 논문도 많고 예를 들면 많은 자료가 있으면 현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던져줘야만이 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인삼과 산삼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 효과가 뭐 10배 있다, 어느 부분이 이게 많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농업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다고 하면 뭐가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뭐 끝이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상을 현황으로 바꿔서 계속 그 정부에 제안을 하게 되면 뭐 많이 변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갑자기 김영숙 사무관님 먼저 0.1초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향산 생명사학과 김영숙 사무관입니다. 발표 들으면서 너무너무 글쎄요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모르는 부분도 많았었고 저희가 정부 정책 추진하면서 또 어느 지점에서 그 좀 더 저희가 분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뭐 고민의 어떤 그 고리를 주셨던 것 같고요. 그 방금 질문해 주신 분 얘기를 좀 이어서 그 일단 유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그 R&D 규모에 대한 그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그 국가심 위원들 앞에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정말 자신 있게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도대체 육상 자원과 다른 해양 소재만의 정말 그 특성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특성은 있다 얘기하는데 그걸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핵심 뭐 그게 사실은 그 없더라고요. 이렇게 설득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서식지의 어떤 그 극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유용성이 있을 것이다. 육상 자원보다라고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재 우리 해양 소재의 과연 특성이 뭔지 그리고 그 특성에 맞게 어떤 정책들이 또 뭘 중심으로 좀 그 가야 되는지 그런 전략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 대표님 네, 그 저 잘 들었습니다. 가셨나? 아, 계시잖아요. 예. 저희가 사실 지금 전체 그 시장 규모도 너무너무 지금 작고 지금 5% 수준이고 또 어떤 R&D 투자 규모도 3%가 되지 않은 아주 영세한 규모의 지금 시장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16년도에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한 수십 퍼센트 성장률을 또 기록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규모도 점점 그 성장세를 달리고 있다. 어느 그 해양바위나 바위에 못지않게. 네, 그러면서 정부도 결국은 이 정책에서 입안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특히 정책 대상이 되는 산학연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민이지만은 산학연의 어떤 이해 의견이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해서 그동안 그 어떤 그 정책들을 많이 추진해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자아자찬도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포럼을 또 개최하면서 그런 어떤 요구들을 좀 더 일반화해서 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우리 저기 죄송합니다. 그 심해 장비 말씀해 주셨던 우리 이재 박사님 그 사실 이 제가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또 이 부분인데 심해나 공해 자원 늘 저희가 지금 탐사한 경험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공해 같은 경우는 공해 자유 원칙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제한으로 가서 탐사하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그 한 뭐 80-90%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진출해서 어떤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인프라가 이렇게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어떤 장비일 수 있는 거고 또 가장 기반이 되는 거는 전용 뭐 선박 뭐 등등이 준비돼야 되는데 이 어떤 자연 확보의 어떤 그 심해 자원 확보에 있어서 이 연구선 선박의 어떤 그 필요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좀 궁금하고. 그리고 산업적 그 해양 생물 자원 지금 생물 자원의 어떤 과연 그러니까 심해나 공해 자원을 가야 되는 그 필요성은 알겠지만 지금 당장 가야 되는 거냐라는 시급성에 있어서는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전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해양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뭐 생태가 파괴 우려가 되고 또 선점해야 되는 그 뭐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연구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뭔가를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건지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그와 연계돼서 모상현 대표님께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공인한 심의 자원을 확보한다는 그 어떤 목적 그리고 가야 되는 필요성 이런 측면 기업적 측면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이 상당히 좀 많고 또 각 그 발표 연사분들에 대해서 각각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일 왼쪽 저에서부터 왼쪽에 이재 박사님부터 답변을 듣고 이 종합 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한 분 저 손 들으셨는데 오늘 답변들의 시간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이 답변으로 해서 세 분 다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해양수산부 쪽에서 그 직접 담당하시는 사무관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부분이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쭉 들어보고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사님부터 순서대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먼저 질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그 심해와 공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중요하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연구 조사선의 이제 사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비가 바다로 나가려면 이제 연구 조사선이 필요하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일단 뭐 이사부호와 그리고 또 온누리호가 있는데 이제 여러 과제가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이 두 가지 연구선이 이제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저희가 자원을 만약에 확보하게 된다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차례 바다에 나가서 사용하려면 그런 연구 조사선이 좀 필요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 전에 이제 해미래가 개발이 됐을 때 이제 이게 지금은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잦은 고장도 이유였지만 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제 온누리호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연구 과제들로 이게 온누리호 예약이 다 차서 사실 이 해미래가 이 온누리호를 탑승할 기회조차도 얻기가 사실 쉽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자원 탐사를 목적으로 한 연구 조사선이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물론 이제 이미 연근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연구가 되지 않은 자원이 사실 많은 것도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장장 정말 심해로 나가야 하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제가 아까 국제 연구 동향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제 심해 자원 유래로 이미 뭐 사업화가 진행이 됐거나 뭐 의학 소재로 개발이 돼서 뭐 FDA 승인을 받았거나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혹시 좀 조사를 해보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이제 탐사 기술은 이제 선진국에서도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쪽 부분에 있어서 뭐 사업화나 뭐 의약품 개발 쪽에는 아직 이렇게 뭐 뚜렷하게 딱 보고가 되어 있는 성과가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있어서 저희도 빨리 그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제 나아가려면 일단 심해를 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 심해 자원이 이제 단순히 이제 이런 영역을 또 떠나서 하나는 이제 좀 외교적인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인접국인 뭐 러시아, 중국, 일본 같은 데서는 좀 이런 이제 나중에 이제 어업까지 갈 텐데 이제 이런 데 있어서 이게 외교적인 그 권위를 좀 행사하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도 이제 심해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영역 내에 있는 심해도 있지만 이런 근처에 있는 공해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심해 자원을 탐사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빨리 덧붙이자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어업까지도 이제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심해 어종 같은 것도 이제 점점 중요하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뭐 노르웨이나 뭐 파키스탄 같은 데서는 이제 중축 영역의 어업을
하기 위한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도 이미 그쪽에 이렇게 다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게 결국 다 연관이 되어서 이런 쪽을 연구를 하다 보면 뭐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심해 어종도 발굴할 수 있고 뭐 의약품도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효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답변이 조금 길긴 한데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탐사 장비가 있을 때 공해상 심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연근에 우리나라 인근의 심해조차도 전혀 지금 자원 탐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의약품 개발하려면 뭔가 좀 새로운 소재가 찾아져야 되고 거기서 새로운 물질을 찾으려면은 이런 우리가 늘 탐사하는 지역보다는 좀 심해로 가서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생물종을 탐사하는 게 훨씬 더 해양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할 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유경만 소장님. 예. 네. 최대한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또 답변을 했지만 어려운 질문입니다. 소재 특성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봐도 많은 그런 언론이나 그런 뭐 문헌조사를 해도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 시설 장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많이 사고 안 빌려주고 공도 활용도 않는다라고 했을 때 숫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해서 예산이 실리지가 않았었는데 예산을 실리려면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국가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한번 옹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육상바이오는 장미향이 나지만 해양바이오는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기반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다라고 했더니 그거 말고 그 농업바이오에서 정확하게 한 방식을 따르는 게 맞지 않냐고 얘기를 해서 그때 얘기해 준 게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 몇 종에 총 몇 종인지 흔들리지 않는 종수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몇 퍼센트가 사업화됐는지를 하고 상대 비교로 이 해양 바이오 생물은 몇 종인데 정확하게 공식적인 것이 흔들리지 않고 몇 퍼센트가 사업화됐는지를 얘기하면 비용 되겠다. 그런데 그 뭐 코비스나 이런 데를 보면 예산이 없어서 조금밖에 등록을 못 해놓았으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많은 건 알겠는데 보여줄 때까지는 예산이 늘 수가 없으니 그건 정확하게 뭐 연구를 통해서 하든지 해라. 그게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샘플리도 좋으니 육상하고 그 해양하고 상대 비교를 해서 양적 질적이거든요. 함량이 더 많은 것을 사례 비교만 해도 된다. 또 질적으로 효능이 있는 것은 더 있는지 이것만 있는 사례가 뭐 서너 개, 몇 개라도 있어도 뭐 그 예산을 할 때는 상당히 좋다. 그런데 그런 비교, 상대 비교한 논문이나 이거 찾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좀 못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바이오 정책에 만든 거에 앞에 해양만 얹었냐. 정의도, 범위도, 분야도. 그러면 바이오다. 그러니 특성을 연구한 다음에 차별화된 전략을 전혀 허를 찔리게 갖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바이오로밖에 볼 수가 없고 이거는 일부니 이거는 잔잔하게 가자.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마지막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수산하고 연결을 해서 뭐가 좋다, 유용성이 있다, 부작용이 없다만 얘기하지 말고 어업에서 산지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급할 수 있다까지를 얘기해 줘야 기업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유용성만 찾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보고 알아서 가지라고 하면 중국산의 저렴한 것을 갖고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멈춰버리면 수입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해양이 수산부랑 같이 있으면 당연히 공급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야지 그냥 유용성만 봐서는 옛날 방식이고 너무 속도가 늦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 대표님, 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1953년 6.25 종식 이후에 68년 만에 세계 9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의 그 심해 많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R&D 비용을 계속 투자하고 두들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장은 아웃풋이 적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히든 스토리를
탄생시키는 기업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해양 바이오 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1 섹션을 저희가 마련했는데 결국 그 산업이 살려고 하면은 기업이 모여야 되고 기업은 돈이 되는 곳은 언제든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양 바이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자원과 거기에 대한 효능이 있는 소재가 되고 이런 것들은 육성보다도 우위에 있는 소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해양수산부의 그 해양생명자원과의 의지가 워낙에 강하고 또 이러한 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 기업체가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태동식이라고 보시고 조금 더 하면은 5년, 10년은 반드시 달라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저희가 우리나라 K-바이오와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아주 유용한 포럼들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아까 보니까 그 해양 쪽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대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해양바이오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그 저희들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 아마 질문 좀 하려고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아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핑계대고 이렇게 마쳐야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반드시 다음에 또 좋은 이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 제3회 해양바이오 포럼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